아, 형님 반갑습니다. 야, 입었어. 야, 이렇게 한겨울이야. 이게 날씨가 이거 내섭지라. 내가 언니 딱 보여줬잖아. 내 언니에 대해서 아무 다들 한마디씩 했잖아. 얘가 말을 안 한다. 왜 그럴까 해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이 형 예전에 명절 특집 때 택배 살짝 되게 옛날에 네, 잠깐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 이게 괜히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기본 스텝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어. 야,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닌데. 오,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움직여. 야 좀.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아, 무중력 댄스가 최. 몸으라는 건 네가 세계 챔피언이야. 어? 선생님 오셨나요? 선생님! 이렇게 웃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매력적이시고. 아, 아닙니다.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인기 좋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생활하시면서 걸어다니실 때도 이거 걸어다니십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요. 어머, 이거 봐봐. 어머, 이거 봐봐. 이야. 뒤로 갈 때도. 이윤석 씨가 그 탭댄스 예전에 조금 했나 봐요.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스텝만 네. 하나가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네. 예, 보세요. 한번 잘. 해줬어. 이런 형까지. 야, 요거도 옛날에 했던. 어떻습니까? 다시 배우셔야죠. 다시 하셔야죠. 네, 문워커가 있어. 아무래도 문워커 좀 보여드릴까요? 문워커. 문워커요? 문워커. 그거 할 줄 아세요? 와, 아, 문워커 내가 우리나라 최초 80년대. 문워? 아, 뭐, 한번 해보세요. 오, 진짜 할 줄 아세요? 야. 사실 문워크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해서 내가 10km를 간 적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잠깐만. 지금 가는 거야? 아, 지금 가잖아. 지금 봐봐. 예, 보통 이렇게 하잖아. 10km 걸려요? 한 1년 걸리겠네. 이게 완전히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간다, 야. 우와. 한 대는 간다고. 공격 자신 있는 댄스, 아까 댄스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진정한 춤꾼을 알람. 보여주겠다면서. 뭘, 난 이거 나 자기가 아꼈어. 담배 끊더니 금단 와서. 날카로우시거나 네.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뭐 저도 이제 이 바닥을 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닥 어디야? 모형은 다 바닥에 사는 거니까. 아니 실패지도 담배 끊고 이상해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박가린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뮤지컬 때문에 탭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박가린 쌤한테 추천을 받아서 박가린 쌤 직접 가르치신. 네. 박가린 선생님의 스승님이세요? 어때요, 박가린 씨는 잘해요? 아주 잘하세요. 우선은 모르겠어요. 음악 리듬감이 너무 좋으셔서 예, 바로 이렇게 습득력이 있으시고 되게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들 중에서 네. 최고령자는 몇 살입니까? 60대. 그렇죠? 60대 어머니. 지금도 배우시고 계세요.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걸 많이 하죠. 옛날 60년대 많이 네네. 하지 않았나요? 네, 맞죠. 그런 기억이 나요. 네. 프레디 아스테어. 아, 네. 프레디 아스테어. 아. 맞죠? 네. 아. 맞습니다. 저거 사람 이름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예. 야, 사람 이름 한 두 명 아니면 뭐. 전국의 탭댄서들로 따지면은 100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도 1,000명도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네. 그
그잖아요. 그죠? 네. 사교 댄스, 그러면 제비. 맞아요. 뭐 춤춘다. 옛날부터. 옛날부터. 네. 그 나이트클럽 춤춘다. 약간 태페, 뭐 유흥. 네. 이쪽으로 춤 문화가 가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끌려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제디 연습해가지고 하는데 뭐 대회는 뭐 누구나 나갈 수 있나요? 뭐 세계 대회는 한번 나가보죠. 세계 대회요? 국내 대회는 뭐 저희가 막 세계 정도 나가보자는 거죠. 죄송합니다. 참. 제가 해야 돼도 아니고? 마이크 써.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 뭔지 한번 보고 네. 무작정 우리가 미션을 줬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네. 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그렇죠.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없는 거 아니야. 한껏 매력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야, 이 정도라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럼. 만족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보급화 될 것 같으면 형님 무슨 뭐 사업도 구성할 수도 있고. 신발 좀 팔고. 신발 팔고. 신발 파는 걸로. 한번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무반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무반주로? 아니요, 보통 꼭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많이 하는 걸 많이 들으셔요. 네. 근데 네. 오늘 저희는 아. 음악 없이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서. 난 내가 볼 때 무반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럼 멋있는데요? 이 자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네. 쿵짝짝, 쿵짝짝, 이거를 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가 되려면은 뭐 어느 정도 연습해야 돼요? 완전히 뭐 한 10년 정도? 네, 10년? 야, 그만하자. 야, 10년 할 일 태산 같은데? 10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년? 10년 안 하고? 2011년이니까 2022년. 2년에 아, 내가 환갑잔치 할 때 한번 하자고. 좋았어. 우리 옆에 안경 끼신 분은 자체가 강건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근데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택계 이윤석